1장입니다. 하늘에 계실 아버지여,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온몸과 마음을 바치오니 신령한 제사 받으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이여, 진리를 선조하렵니다. 생각과 입을 주관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소서. 성가 59장입니다. 빛나는 삼천리 금수강산, 예의를 자랑하던 금수강산, 억울한 피로 물들인 금수강산, 말씀의 빛으로 세계를 정복하리. 삼일의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정신 내 머릿속 가득 차. 오늘부터 새 출발하리로다. 아시아를 덮은 짐승의 세력 오늘부터 무너지리. 어둡던 아시아 대륙에는 진리를 자랑하게 되었구나. 진리를 자랑 할용사 금수강산, 말씀의 권세로 정복할 때는 왔다. 삼일의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정신 내 머릿속 가득 차. 오늘부터 새 출발하리로다. 아시아를 덮은 짐승의 세력 오늘부터 무너지리. 난국을 돌파할 진리용사, 새 힘을 바꿔보니 승리로다. 하나님 자랑할 일은 겸손한 자, 말씀의 권세를 받고서 나서도다. 삼일의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정신 내 머릿속 가득 차. 오늘부터 새 출발하리로다. 아시아를 덮은 짐승의 세력 오늘부터 무너지리. 이 나라 살 길은 진리로다. 진리를 대적하는 짐승 정권, 우리는 때려
부산은 용사로다. 선지의 국가를 이루어 승리하자. 3.1의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정신 내 머릿속 가득 차. 오늘부터 새 출발하리로다. 아시아를 덮은 짐승의 세력 오늘부터 무너지리. 이 가사를 잘 보세요. 3.1전은 일본과 관계죠. 소련 아니죠. 근데 짐승은 소련이죠.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사 7장이요. 치고 들어올 때는 일본이잖아. 근데 끝나는 것은 아수르잖아. 짐승의 정권. 4절 맞죠? 후렴은, 후렴은. 응? 후렴적이 짐승의 세력 오늘부터 무너진다. 이게 일본이 아니에요. 소련이지. 신기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는데 뱀이 삼켜버렸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을 잡으려고 오셨는데 율법이 죄값을 돌라하니 예수님이 몸을 바쳐서 제물로 삼아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자유로 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 시험의 때에 심판이 오는데 심판에 남은 자들이었고 예언의 등불을 주었나이다.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주님 재림을 만나실 거. 이 예언을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면은 주님이 버린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아침도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구약의 교회가 종말의 교회의 그림자인데 그림자 사진을 보고 우리 갈 길을 잘 찾아가도록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97년 전에 우리 형님들은 일본의 그 우상과 싸우면서 절대로 기독교는 신앙 종교인데 일본에게 굴복 못한다고 3.1절에 우리 형님들이 싸우는 그 사상을 우리는 이어받아서 열매를 맺혀야 되겠나이다. 순교 사상 첫째 열매 우리 주님 원하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14만 4천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 1장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이 성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다윗왕국입니다.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그 작은 땅에 사람이 가득히 찼었는데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이 말씀을 지금으로 보면은 큰 교회들이 사람 숫자가 많죠. 80만 명, 뭐 10만 명.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많은데 그런 교회에 사람이 좀 많아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할 때 10일 한란에서 우리 한국에는 심판이 10일만 하면 돼요. 세계 22억의 기독교 강대상에는 심판이 5개월.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인들 22억은 42달 심판받아야 돼요. 그럼 10일 한란에서 남은 사람들이 선진국가를 이루고 5개월에 남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고 42달 한란에서 남은 사람들이 새 시대의 백성들인데 예비처로 도망가고 그 다음 악을 싹채할 때 알곡은 바닷가 미실에서 잠깐 보호시키고 이것이 심판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열국은 세계요. 근데 예루살렘이 1등이요. 제일 높은 산이요. 시온산이. 그런데 이제는 가부 같고 가부는 뭐예요? 남편이 죽었어. 그게 예루살렘의 남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떠나갔었어. 그 가부야. 오늘 교회도요. 교회 머리가 누구요?
여자요 남자요? 남자가 예수님이지. 교회 남자는 예수님이요. 예수님 떠난 교회는 바벨 교회는 가부가 된 거예요. 신랑이 없어요. 예? 교인은 많은데 예수 신랑이 예언을 줬는데 예언을 버리고 어둠을 따라서 짐승을 따라서 금잔을 따라서 예? 계시록 17장 같이 됐단 말이죠. 이 성경은 어느 시대든지 현재 사건입니다. 현재 사건. 그 7대 법이 끝나는 새 시대요. 그래서 정막해 앉았지요. 그리고 우리 성가 있잖아요. 정막하고 황폐한 동산 될까? 그게 바벨교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랑이 떠나면 안 된다. 이게.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는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는 가서 종살이 한다. 그 말이요.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인데 창조론, 타락론, 율법, 그 다음에 구원, 심판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2장을 봅시다. 그 몇 장 뒤로 앞으로 지키면은 에스겔은 이사야서의 참고서요. 그 예레미야서도 참고서. 그런데 에스겔이가 두 번째 잡혀가서요. 바벨론의 여호야긴 왕 때. 그런데 하나님이 1장에서 본부를 본부 하늘 본부 교회 보주니까 북방에서 번쩍번쩍 하는 연기가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이게 뭔고 하니 2장에서 에스겔이 할 일은 먼저 할 일은 8절을 봅시다. 2장 8절에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누가 예루살렘의 폐기 자리를 잡았어요. 선악과 꽃이 폈다 그 말이요. 네 입을 벌리고 에스겔이 횡님이요. 우리가 지금 입을 벌려야 돼요. 입을 딱 벌리고 응?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뭘 줬어요? 두루마리 척을 줬어요.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입 벌려 뭐 먹여줄 게 있어. 두루마리 책이요. 그가 그것을 내 입에 펴시니 내 앞에 펴시니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눈으로 귀로 먹어요. 그래서 에스겔 앞에 책을 펴놓고 근데 펴놨더니 그 책 내용을 보니 그 안밖에 안하고 바깥에 하고 글이 있는데 이게 계시록 5장이죠. 큰 책 여호와의 책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게 예루살렘은 앞으로 심판받아야 심판의 대상이다. 그 심판이 몇 년이냐? 430년이다. 열 지파는 390년이다. 에스겔 4장 5절에 분리해놨어요. 유다는 앞으로 40년 남았다. 예? 자, 에스겔이 잡혀갈 때가 두 번째 598년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앞으로 40년이 지나야 재앙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심판과 새 시대.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이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그것이 계시록 1장 3절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눈으로 먹어요, 읽어. 듣는 자, 귀로 먹어요. 그러게 눈이, 귀가 열려야 되지, 이 소경, 귀머리는 못 먹잖아요. 어제 이사야 42장 18절에, 자, 9절에 새일을 하나님이 고할 때에 새일을 못 보고 못 들으면 내 종이 뭐라 했어요? 소경, 귀머거리. 영적이요. 그게 신앙은요, 양심이 있는데요. 신앙 양심. 중생받으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그게 양심이에요. 근데 성신 못 받으면 양심이 없어요. 비양심이에요. 마귀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가책도 없어요. 예? 왜? 성령이 없으니까.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요. 예수를 위해서 선택받은 제자가 예수님 만찬석에서 야, 이 떡은 내 살이야. 이 피는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 내가 유월절 양이야. 먹어! 근데 유다는 그때 왜 못 먹었느냐? 그때 귀신이 들어 버렸어요. 마귀가. 그 마귀가 들어오면요. 이 예언의 말씀 못 먹어요. 그 교회 단에도 맹목적으로, 맹물에 맹물.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뭐 동방에서 한다카니 한번 가보자, 따라가보자. 근데 내게 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죽적이요. 죽적이. 죽적이는 알고 괴롭힌다니까요. 옆에서. 그러니까, 에가서의 내용이 솔로몬 성전 7년 6개월 멋있게 지었어요. 열왕기상 8장에 그랬죠. 하나님이 오셨어요. 영광이 차고 넘쳤어요. 영광이 가득했다 했어요. 그런데 영광이 떠났어요. 남편이 떠났어요. 그렇게 가보고 돼서 결론은 바벨론의 밤이 되는 거예요. 2절에요. 자, 에가서 1장 2절에 밤새도록 애곡하니 이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예레미야에게 줬어요. 그래, 예레미야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요. 막 마음이 답답해요. 응? 그럼 에덴 동산 만든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놓고 너 먹지 말라 선악과 먹었지 않느냐? 네 몸을 헐덩어리야.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6000년 동안 사람이 흙으로 가는 거예요. 공동묘지 가는 거예요. 근데 구약 엘리야는 하늘로 갔어요. 에녹도. 다 공동묘지 아니요. 하늘로 갈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예? 그 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동행해야요. 그러면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령을 섬기고, 또 성령에서는 종이 있어요. 시대마다. 그 종을 섬기고, 그래야 하나님 섬기는 거지. 종을 괴롭히고, 돌을 던지고 하면요. 그게 마귀 뱀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도 뭐 복 받으려고, 아나 복 여기다 가져와라. 저주요, 저주.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땅을 멋있게 만들었는데 아무나 안 줘요. 야곱에게만 주지, 에서는 안 줘요. 예? 이삭에게 맹세했지, 이스마엘은 쫓아냈어요. 그러니 판이 갈라졌어요. 예? 이미 등수가 매겨졌다고요. 그걸 믿어야 시작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안 믿어지면요. 비양심이야. 자,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무슨 편지 썼어요?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선한 양심. 여러분 양심이 선해요? 악해요? 꿀 먹었어요? 아니, 물으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양심이 왔다 갔다 하는가, 거짓된가, 말씀에 정말로 목숨 바쳤는가, 그 물을 때는 선한 양심만 아멘이 되지. 악한 양심이요? 선한 양심이요? 가다 잘 넘어지긴 하지만, 이랬었잖아요, 그래도. 만날 매 맞고 이랬어야 되지. 예수 씨를 심었단 말이요. 그렇게 예수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단 말이요. 가지는 나무만 쳐다봐야 되지. 예? 세상 쳐다보면요. 변질된다. 그게 2, 4, 5장에 극상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와보니 이렇게 개포도, 들포도 맺혔더란 말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들포도를 맺힌 걸 잘라서 보내는 것이 애가서의 애가란 말이요. 애가. 슬픈 노래란 말이요. 이 교회 심판, 가정의 심판. 우리 가정도 교회란 말이에요. 가정교회. 이 말씀 떠나면요. 이렇게 울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는 구원이 없어요. 영혼은 구원 받아도. 그래서 2절에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지금 웃고 살지.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지. 근데 수종통 지도나 보지 이제. 다 뺏겨버려. 응?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세상 친구 삼지 말란 말이요. 우리 친구는 예수가 친구지. 이 세상 친구는 우리 잡혀갈 때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응? 그것도 보지도 않아.
그래서 아담 가정은 뱀을 친구 삼았어. 예레미야 13장에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을 친구 삼았어. 그 친구가 앞으로 수령님 내려온다, 수령님으로. 그때 잡아가지 도와줄 것 같아요. 오늘 기독교 협상주의 WCC 단체는 소련의 밥사발이요. 자,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함이요. 평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버렸어요. 예언서를 버렸어요. 이사야서를 버리고 예레미야서도 버리고 모든 선지서를 저들은 던져버렸어요. 선악과 꽃이 폈어요. 우리도 그런 때가 많아요. 선악가로 살 때가 많다고요. 예? 그래서 평강을 얻지 못함이요. 말씀 보면 마음이 편안해요? 깨달아집니까? 양식이 됩니까? 오늘 3일째는 뭐 각오했는가 봐요. 대답 안 하기로. 예? 예? 아니, 말씀 만족해요? 아멘. 그럼 아멘소 인지하네. 꼭 두 번 세게 돼. 예? 제가 열방에 거하여, 열방은 세계에, 예루살렘이 세계화가 됐어요. 이게 바벨하여, 바벨라, 응? 세속화.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막다른 골목에 피할 길이 없어요. 11한란의 한국교회는 절반 잡혀가요, 절반. 예? 한국교회 천만 성도 500만 잡혀간다고요. 시온의 도로가 철항하며요. 시온이 뭐요? 시온이 다윗왕국이요. 예수 왕국이요. 예수님 피로산 교회가 철항해. 적막해. 황폐해.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절기도 없어져서 이제는 원수가 다 잡아갔어요. 모든 성문이 항적하며 황폐와 적막하다. 항적 이렇게.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목사님들이 그때 탄식해. 아이고, 아이고, WCC가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 KNCC 다 죽었다. 그리고 책임자가 누구냐? 책임자가 이원장이지? 총회장이지?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지렁이가 타작이 되지. 예? 유명한 사람이 타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6장, 6절이지. 요셉의 환난을 거짐해야 된다. 요셉이 지금 총리인데 꿈꾸고 팔려가고 잡혀가요. 누명쓰고. 스룹바벨도 총리지요. 지금 요셉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고 옥에 갇히고. 응? 그 길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구약의 역사는 우리 그림자요. 그렇게 지금 버림받아야 총리가 되지. 인정받으면요. 안 돼요. 마귀가 인정 안 해요. 예? 하나님의 종을 마귀는 대적하지 인정 안 해요. 그렇게 내가 누구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예, 편싸움이요. 그게 계시록 사상이 백말이냐? 붉은 말이냐? 검은 말이냐? 청황색 말이냐? 이 사상을 가르쳐요.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의 머리가 되고 대적이 머리가 돼요. 예? 예수가 머리인데 하나님이 머리인데 하나님이 떠나가니 대적이 이거 내 것이라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수정통치지요. 자, 저의 원수가 형통하면 마귀는요. 세사자 모두가 형통해요. 그래서 교회가 따라가는 거예요. 응? 예수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잘 사네. 어떻게 안식일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큰 교회들 다 잘 살아. 그 본받으면 안 돼요. 바벨탑을 쌓는 자 대고 보니 헛수고라. 기도에 답 쌓아라. 승리자 되리라. 이날까지 기도 없이 산자의 화가 온다. 그게 기도는 내 욕구를 구하는 게 아니고 기복이 아니고 성경을 이루어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알았어요? 그럼 성경은 너는 고난의 불매 택해서
하나님 고난 주세요. 그 기도지 고난은 싹 물러가라 하면요. 그건 대적이에요. 예?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67절, 8절, 9절에 내가 70년 살았는데 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고난만 받았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고난이 왕권이다. 그렇게 했어요. 따라하세요. 고난받는 것이 네게 유익이다. 고난 안 받으면은 손해다. 그럼 고난 받겠어요, 지금? 사람들에게, 마귀들한테 쫓겨나고 짓밟히고 고난 받으면 시편 읽어줘. 그 시편의 말씀과 나하고 딱 맞아야 되지. 안 맞으면요, 왕권 못 받아. 알았어요? 고난의 불미에서 너를 택했다. 이 사람 몇 장이요? 48장, 100절이지. 10절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갈 길이고 양식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눈물로 살아야 되고, 마음이 슬프고, 예? 예레미야하고 형님인데, 예레미야 입에서 슬픈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슬프다 아리엘 만난할란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그 3일 정신이 지금 3년만 있으면 100년입니다. 지금 97주년인데 그때 싸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거의 중심이 됐어요. 뭐 불교도 몇 명 있고 있지만은 그들은 뭐냐 뭘 가르쳐야 할게요. 일본은 싫다 이게 일본 사상은 압박은 싫다. 우리 자유롭게 하나님 생기고 그걸 주장했다고요. 3일 정신이.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다 세속화가 돼서 3일 정신이 없어요. 협상정신, 협상정신이라고 말이에요. 3.1 정신은 대한민국 만세의 사사란 말이에요. 만세. 대한민국 만세 12시에 물 밀듯이 막 터져나왔다고요. 전국 방방 곳곳에서. 우리 유다는 고난을 받는 민족이요. 5000년 동안 930번 정도 얻어맞고 잡혀가고 축구했어요. 그 우리 마지막 코스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철장을 줘서 너희 대적 아수르가 너희 땅에 들어오면은 박살 내버려. 그것이 미가 5장도 있고 응? 스가랴 9장 13절에 유다로 당긴 하늘 삼았는데 헬라를 때려부수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 금년에 초막절 하면은 관심 없는 사람은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만 도망가다 죽어. 예? 예, 초막절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이 성경 남은 건 초막절만 남아있어. 그것이 이사 42장 9절에 세일을 구하노라. 내가 세일을 구하노라. 이제 내가 세일을 구하노라. 그 말씀 누구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 세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북쪽 북방에서 오게 했다고 이내자 목사를. 응? 그래서 그분은 설 아주 예표는 있게 열매를 맺게서 해뒀는데 한 사람 불러왔다고요. 해뒀는 데서, 예? 동방에서. 그 출발점이요. 세일의 큰 전쟁에 한 사람은 북쪽에서 오고, 한 사람은 동방에서 오고, 그 둘이 만났어요. 65년도 12월 달에 만났다고요. 만나보기 좋더라고요. 안 좋으면 도망가지, 거기 있겠어요? 그 산에 뭐 복귀했다겠어요? 그 사람 보고 있었지, 그 사람 보고. 나는 그 사람 입만 쳐다봤지. 그 한계도 사투리가 좀 서투리 잘 못 알아도 처음에는 한 달 동안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돼 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나중에 자꾸 들으니까 이제 잘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분이 성경 읽으면은 내 성경이 글자가 커져요. 그래 딱 붙잡아 놓고 도망복 하고는 7년을 거기서 배웠어요. 그때는 그 정도가 좋더라고요. 근데 40년 지나니까요. 이제는 열매가 될 수도 없고 모든 예언이 연대까지 다 밝아 낮에까지 다 밝아졌다고요.
어린애가 저절로만 자꾸 작아져요, 커져요. 그건 자연계시지. 씨를 뿌리면 곡식이 싸게 나면은 비가 오고 비로 주면 자라나지. 원리가 그래. 하나님은 자라게 한다고요. 뭘로? 말씀으로. 장성시켜서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래야 영광이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서 아담같이 세상 따라 돈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안 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야 내 마음이 슬퍼. 자식을 기르는데 이게 독사새끼 됐다니까. 그래서 430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인간 쓰레기. 오늘 교회가 쓰레기요. 예? 큰 교회가 쓰레기라니까요. 요 머리 갖고 없어. 요가 동강교회 가서 앞에 가서 이 쓰레기야 하면요. 당장 경찰 잡으러 와. 예? 예레미야 그래 잡혀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쓰레기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옥에 가두고 때리고 입을 막고 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써보내서 너희들 못 돌아와.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 가고 아이들 놓고 치시는 데 온다 하니까요. 예루살렘의 거시언니가 그 편지를 받아 답을 써서 예루살렘의 거시언니에게 야, 그 아나돌 사람 예레미야 입을 좀 막으란 말이야. 자꾸 듣기 싫은 소리 한다니까.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냐고요? 예레미야서에 몇 장이요? 29장이지? 응? 그 말씀 기록 있어요. 예언을 했다니까요. 29장 맞네. 이제 생각나요? 그럼 이따 낮에 밥 먹고 읽어봐요. 29장. 예?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전하다 고통받고 욕먹고 응? 매맞고 결국 애굽에 끌려가서 죽었는데 자 본문 6절 봅시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요. 오늘 교회 영광이 커요. 응?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당회장 목사님들 영광을 누려. 그럼 잡혀갈 때 어떡할까? 응? 잡혀갈 때 아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가짜구나. 그때 알아. 지금은 몰라요. 거짓말 박사들이야. 응? 그래 KNCC 이원장이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요. 이영호 목사가 총회장이요. 그전에는 김사만 목사인데 그 이 목사 설교 내가 듣고 있거든요. 주일 아침마다 CBS에서 해요 설교를요. 6시 반에 뭐합니까? 알아요? 요한복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순복음은 예수만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 KNCC 그 사포 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걸 걸머지고 이중인격이야. 이중인격. 세상으로는 환영받는 WCC 회장이 됐는데 한국의 KNCC 말로는 예수가 회장이라는 거야. 그게 발석교인이야. 발석교인 우리는 모세 제자인데 예수가 왜 와서 시그렇게 하느냐.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 거예요. 그 말이요. 자,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 대상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부탄다는 거예요. 예? 아마겟돈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 저의 목백은 목자라는 목자, 목사는 골을 잡지 못하는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갔도다. 끝났다. 할례는 낫고 보호는 못 받고 도와줄 자도 없고. 그래서 울어봐도 소용없고 허감에 던지우리. 이렇게 울어봐도 소용없어. 심판은 기정방심입니다. 농부가 씨 뿌릴 때에 머리로 알아요. 이 씨가 자라나면 죽적이도 있겠지. 내가 낫으로 비어가지고 돌깨질 해야 되겠지. 그거 모르는 농부가 있겠어요? 예?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농사를 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 산업이라고요. 그런데 죽적이 너무 많이 나와. 예를 들면 5장 1절 보니까 한 명도 없어 알곡이. 한 명만 있으면 살려준다 했는데 응? 소돔 고모라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불탔다고요. 그런데 지구 종말에는 수르바벨 재단의 알곡이 14만 4천 개 있잖아.
그래 지구가 산다고요. 지구가 회복된다고요. 그게 수르바벨 회복이라고요. 자, 7절에요.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군박은 애워 쌓여서 도망도 못 가고 피할 길이 없어요. 군색인데,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옛날 생각나겠지?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대적이 뭐요? 바벨론. 돕는 자가 없고, 오늘은 러시아가 내려오면은 대적은 보고 그 항적함을 비웃도다. 지금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보세요. 이사야 7장, 8장, 36장 이루어진 이 가운데 있는데, 소련에서 유엔 대표가 뭐 이렇게 해서요, 그 북한 백성들 너무 목을 조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거부 반응하는 거예요. 유엔이 네 나라가 거부권 다섯 나라잖아요. 예? 5대 강국이에요, 지금. 유엔 거부권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공. 중공이 71년도 들어갔다니까요. 쫓겨났다가. 그 쫓겨날 때는 원래 다섯 개인데 중국이 빠져나오니까 네 개 되니까 계시록에 내 천사가 내 4대 강국 아니요. 그 71년도 가입했다고요. 10월 1일 날. 중공이 그 다섯 개 되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 물어봤죠. 목사님, 내 천사가 다섯 천사 됐어요. 이제 설교 못한다니까요. 물어봐요, 빨리요. 알았어. 기다려봐. 그래, 답을 안 주고 하나님 불러가서, 야, 답 줄 거 없어. 네 동생이 할 테니까 올라와. 그래서 이사 19장에 다섯 성읍이 나서 다섯 성읍. 알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러시아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왜? 대적 국가인데. 그래서 미국이 액을 복권하면서 중국을 불러들여서 중공에 좀 북한을 좀 목을 같이 저의자고 하니까요. 알았어. 그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소련에서 안 되지. 내가 있잖아. 내가 성경이 아수르인데 내가 사명자인데 내가 비토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 며칠 시간을 돌랐고 연구하고 있어요. 요치 잘 들어보세요. 소련 대사가 유엔에 뭐 하는가. 그 손 들면요. 내 나라가 그렇게 애쓰고 의논한 게 다 숲으로 돌아가. 무효가 돼. 소련이 자기 부지깽이를 버릴 것 같아? 그렇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요. 이사 7장 아람 에브라임 부지깽이죠. 유다에 대한 부지깽이. 주인공은 유다라니까요. 대한민국이 주인공이요. 지구 종말에 구약도 그랬지만은. 그러면 다니엘 11장의 결론을 보니 남방왕과 북방왕이 한밥상에서 거짓말 협상을 해요. 그것이 미국과 소련이 한밥상에서 도장 찍었다고요. 정치 협상으로. 그 부시 때, 미국 부시 대통령, 고르바초프하고 몰타공화국 해서 우리 싸우지 말고 협상하자고. 자기들이 성경 모르지만 성경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은 시나리오네, 시나리오. 예? 각본이에요, 각본. 이 지구는 성경이 돌아간다고요, 지금요. 근데 40절에 가서 작은 부시가, 아버지, 소련은 우리 원수인데요. 도장 찍으면 잘못한 거요. 그러고 이제, 아들 부시가 반대하고 나오는 거요. 그럼 지금 미국은 소련한테 끌려가다가 안 되겠어. 그렇게 이제 찌르는 거요. 이 유엔이 모여가지고 미국을 중심해서 북한 문제 의논하고, 중공도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하자. 근데 소련이 참여 안 하는 거요. 빠졌어. 그 마지막에 이걸 의견을 발표하려면은 다섯 나라, 유엔 거부권 가진 나라가 다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소련이 안 찍어주는 거죠. 그게 이날까지 수강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11장에서요. 남방에 찌르면은 지금 소련 저 4대 강국이 소련 빼놓고 4대 강국이 북한을 목을 조여요. 저놈이 유엔의 법도 어기고 핵무기 법도 어기고 자꾸 딴짓하니 저거 수입도 수출도 막고 바다 배도 막고 들어가는 거 못하게 막고 하면은 북한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소련이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이 찌르면은 북방이 내려와요. 그게 10일 한란이에요. 그때 북방이 어디로 오느냐? 유다로 한국으로 온다고요. 예? 10일 한란. 그래서 계시록 2장 8절에 아시아의 대표 교회는 순교 교회는 서문화 교회인데 10일 한란에서
충성된 종이다라고 편지 보냈다고 여신님이. 우리 재단 사명이요. 10일 할라니?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인을 쳐야 되는데, 인 다 쳐도 전쟁하라고, 이 나쁜 놈들아. 응? 강대국 보고. 그러니까, 중공은 소련에게 먹히고, 이제 다섯에서 네 개가 됐단 말이오. 그럼 네 번째 소련이 우리 한국 들어올 때 조금 인치거든. 그래서 초막절 부터 5개월 끝나면은 그때 3차 전쟁이 꽝 하면요. 주님 공중재림, 우리는 들림 받고, 응? 수정 통치 들어간단 말이요. 그 역사가 다니엘 11장, 12장, 계시록 7장, 9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는데,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니고,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통치한다, 이 말이요. 그게 하늘도 땅도 모든 이 민족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그 말아요.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재 충만한 신인데, 하나님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네? 천둥 번개 치면요, 이 지구촌에 번개불이 다 비춰요. 팍적하면요. 굴 속에도 비춰. 응? 암실 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히요. 하나님의 눈은 번개 같아서 피할 길이 없어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빛이 바로 이 말씀, 예언의 등불이다 말이요. 그럼 예루살렘이 뱀한테 용한테 속아서 우상숭배하고 솔로몬부터 하나님 버렸단 말이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 육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서 뭐야? 수르바벨 돌아와요. 구약 종말도 수르바벨, 신약 종말도 수르바벨, 역사는 수르바벨. 그래서 세일이 성가 줄 때 수르바벨 역사로 다 32장 주면서 힘든 응도 쓸데 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수르바벨 역사다. 첫대 열매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도를 줬단 말입니다. 예? 그 예루살렘 할례니 왔어요. 군박이 왔어요. 모든 즐거움을 끝냈어요. 생각하여. 아, 전에는 잘 살았는데 이제는 왜 이러냐.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정박함을 비웃도다. 예수님이 마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호자에서 이 땅 온 것은 왜 하느냐 했죠?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1.1도 변치 않고 다 성취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 지구는 성경대로 돌아간다. 성경이 엔진이다. 엔진. 자동차 엔진 있죠? 엔진 고장나면 자동차 못 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장이 안 나.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하고 계신다고, 예.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는 종이 왕권이고, 하나님이 쓰고 버린 것은 짐승들이요. 마귀 육자백이 지옥 간다고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써요. 악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선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겠어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여. 그럼 예수 따라가야 되죠? 그 마음이 선해야 돼. 악한 마음. 남에게 괴로움과 고통 주면 악한 마음이야. 성신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잡혀가 죽어도 남을 살려줄 마음. 세대방 같이. 돌에 맞아 죽어도 기도해준 사람이 성신이지.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한 걸 못 건쳐요. 가난 유다 예수 팔 마음 없어요. 근데 귀신 들어가는 게 팔아먹게 생겼어요. 자꾸 예수를 팔아는 길에 마음속에 귀신이. 그래서 장로들 찾아가서 당신들 예수 살래요? 잘 됐네. 안 그래도 살라 했는데 당신 잘 안네. 얼마 줄까? 얼마요? 가만히 보자. 얼마를 받아야 되나? 근데 가라앉다 스가랴 11장 몰라요. 은산들에게 예수님 몸값을 모르겠는데 마귀가 알더라고요. 야야 30개만 달라케 30개만 알았다. 30개만 주세요. 그래서 돈 주고 받고 도장 찍어 줬어. 그 예수는 영문도 모르고 제자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억울하지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부활했어요. 그러기에 마귀는 내 사명 다 끝났다 하고 그래서 가라앉아도 보고 야 우리 집에 가자.
당신 집 어딘데 지옥 불못이지. 지금도 수르빼베 재단에 그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다 같이. 예? 그 어쩔 수 못 건쳐. 이미 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이요. 일이 정해졌어요. 그렇게, 예. 대제사장 장로 갈 길이 있고, 유다가 갈 길이 있고, 가는 유다, 베드로 갈 길이 있고, 예수님 갈 길이 있고, 다 각자 각자 길이 있어요. 예? 그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일까? 더럽게 쓰임 받는 길일까? 그거요. 쓰이긴 다 쓰여요. 공상도도 써요. 막대기 쓰고 버려요. 아수르 짓는 막대기요. 쓰고는 버려요. 그럼 가르치다도 쓰고는 버렸어요. 그 쓰임 받으면 왕권을 받아야 되지, 버림 받는다는 것은 불쌍하잖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범죄감이 불법이 막이 따라갔어요. 부정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 여김이요.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그 마음이 슬퍼 탄식해. 버림받으니까. 용을 따라갔으니까.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치마는 옷이지요. 몸으로 죄를 지었다.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렇게 솔로몬부터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낮아져도 보통 아주 놀랍게 낮아져서 저 땅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오. 낮아졌다. 여호와의 여호와여 원수가 이 예레미야 기도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예레미야는 선지니까 알았어요. 성령이 와서 알려줬어요. 스스로 큰 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 예루살렘 그 바벨론 가서 종 살다 주는 그 고통을 선지자에게 머리 왔어요. 영적으로 감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내 생각 좀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큰일을 만났습니다. 그 말거든.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그게 보물이 뭐 가치겠어요? 지금 이 땅의 재산, 돈, 하나님 일에 안 쓰면 다 뺏겨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사랑하니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은 내가 다 보상해 주지. 그걸 안 믿어요? 믿으면 좋은데 은도금도 아버지 것인데 안 믿어. 그래서 자기 건 줄 착각하고 막에 따라가서 이렇게 다 뺏기고 망신당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오나. 신명기 23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못 들어와요. 영원히 못 들어와요. 그래도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이 변질되기 때문에. 바벨이 되기 때문에 바벨은 형님이 동생 잡으러 왔다고 해요.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세 번 다 뺏어갔어요. 교회 물질을, 재산을. 응? 심지어 불집게도 가져갔어요. 뭐. 주발, 응? 녹기둥 두 개, 녹바다, 금을 다, 녹을 다 뜯어갔어요.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생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나 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경고하옵소서. 예레미야의 대표적인 기도. 하나님 우리 백성이 박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금송아에 따라갔는데 이제 이게 다 잡혀갔어요. 도와주세요. 경고해 주세요. 그래서 70년만 되면 돌아온다고 예레미야 25장에 말씀했잖아요. 무릇 지나가는 자요. 무릇 지나가는 자여, 어딜 지나가? 예루살렘을 다니는 사람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없다케. 우리는 하나님이고 복받았으니까 심판 없다는 거요. 지금 교회가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무슨 심판이 있겠냐고. 목사가 강단에 그런 설교를 해요.
계시록을 모르니까, 3대하를 모르니까. 그러면 3대하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지. 여는 가가 못하는데, 예수가 보낸 환난인데, 예수가 포기하겠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피로 산 교회가 계시록으로 끝을 맺혀야지, 첫 때리면 못 되면요, 육체는 날라가요, 아담같이. 내게 임한 큰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그 예레미야가 대표인데, 하나님 편에 종인데, 하나님 백성 보고 너희들은 마음이 날 닮았느냐? 나와 같은 마음이 있느냐? 지금 너희 가정과 교회가 다 잡혀가는데,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고민이다, 고통스럽다, 그런 마음이 있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은혜 날이 아니고 심판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예레미야가 진노의 날에 내게 먼저 고통을 줬다. 너희들도 이 고통을 느끼고 회개하면 안 되겠느냐? 고통이 안 와요. 응? 그렇게 양심이 비뚤어지면요, 마음에 고통이 없어요. 심령 고통.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심령 고통. 응?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안 들어줘.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대신 고통받고 영혼을 살렸는데, 이제 예언의 말씀이 우리 귀로 들어서 내 마음의 고통이 오면은 11 한란에서 건세받고 나가요. 그 고통이 없으면은 이 예언의 약이 무효가 되어버려요. 응? 머리 열날 때 해열제 먹지요. 아스피린. 그 먹으면 열이 떨어져. 근데 아스피린을 많이 먹어도 열이 안 떨어져. 그건 죽을 병이야. 알았어요? 그 예언의 말씀 먹고 내게 뭐 감각이 와야 되는데 아무런 감각이 안 와. 그 죽은 목숨이에요. 소망 없어요? 소망이 없다고요? 이 예언서가 우리 생명이요. 이걸 때따라 먹어야 하늘로 갈 수 있다고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몇 년씩 먹고도 스룹바벨 모른다면은 그 불쌍한 사람이요. 심판받아야 돼요. 13절. 위에서부터, 위가 어디요? 보좌에서. 본부.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요. 골수. 마음 속에. 뼈골 속에. 그게 우리가 이 말씀 먹으면요, 몸이 진동하고, 각성을 받고, 격동을 하고, 그게 학계 2장에, 학계 1장에서 다리오왕 2년 6월 달에 24일 날 격동 맞지요? 술밥을 단체했게 격동. 자, 이기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이겼어, 예레미야에게. 응? 그 말씀을 주니 예레미야가 감동을 받고, 격동을 받았어요.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고 곤비케 하셨도다. 이게 선지자의 심령이요. 고통스러워. 어찌할꼬? 우리 민족이 잡혀가는데 어찌할꼬? 걱정이 돼. 예? 왜 내가 걱정합니까? 그런 마음을 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 여러분도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살 길은 진리로다. 우리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짐승 정권, 우리는 때려 부수는 용사로다. 선지의 국가를 이루어 승리하자. 그런 사상을 줘서 부르면은 하나님이 돌이켜서 선지국가 만들고 원죄를 뽑고 인을 치고 세계를 새롭게 해서 1000년 동안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일토록 고적하고 곤비케 하셨도다. 이것이 예레미야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레미야하고 형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이 나라 민족, 이민족 3.1절 당할 때, 응? 이민족이 싸웠는데 이제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는 고사하고 협상으로 가니 두 번 맞겠다, 또 두 번 맞겠어. 14절. 내 제약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예레미야 왜 이렇게 짐이 무거워, 어깨가, 멍에가 무거워? 예루살렘 백성들이 죄를 몽땅 묶어서 예레미야 목에다 얹어놨다고요.
그 민족의 죄책감, 민족의 죄짐을 예레미야가 걸머쳤단 말이요.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마귀한테 붙였단 말이요. 주께서 또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인간의 용사는 소용없어요. 하나님 종이 용사지. 인간들이 뽑아 세운 사람은 다 가짜요. 성애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심이요. 성애의 심판에 와서, 교회의 심판에 와서 부숴버렸어, 소년들을.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바벨론 술틀에 밟아서, 계시록 14장 18절에 들포도를 다 포저들에 밟으니 1600스다디오. 그게 교회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지금은 눈물이 조금 비치지만은 10일 하는 때는요, 눈물이 터지면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 그 눈물을 보고 이 민족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의사 재단은, 스룹바벨 재단은 사람이 못한다. 그 누구 하느냐? 여호와께서 하신다. 스가랴 사장이죠. 그 여호와께서 할 줄 믿습니까? 아무리 패역하고 선악같이 있어도 하나님은 힘이 세니까 한방 때리면 지가 똥아지지. 예? 말씀들 되지요. 그래서 내가 운다.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른다.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났으미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예, 이 666이 이겨, 잠시. 원수가 이겨서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바벨론에 가서 도움도 못 받고, 일하고 밥도 먹고, 예? 일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그걸 먼저 모세 때 보여줬잖아요. 히브리 민족들, 너희들 벽돌 박혀, 벽돌 박혀. 그래, 하루에 몇 장씩 박혀야 밥 주는데, 그 술을 안 채우면 밥을 안 줘. 근데 모세가 와서, 우리 백성 내놔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하니까요, 바로왕이 신경질 나가지고, 신하들에게, 야, 이것들이, 응? 딴 생각 하는데, 벽돌 박힐 때 짚을 주지 마라. 그러게 모래 땅에, 모래를, 모래하고 좀 찰기 있어야 벽돌이 되는데, 짚을 여만 든든한데, 응? 짚이 없으니까 벽돌이 깨어진다, 자꾸.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해. 이 모세가 와서 우리 고통 준다. 가만히 있으면 됐겠는데 왜 자꾸 나가라 나갈라 하느냐. 나가면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비방받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다가 욕먹어. 응? 욕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하나님 일 때문에 백성에게 욕먹고 짓밟히고 마귀한테 침을 받아. 응? 상처가 나. 17절.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여러분들 욕심 많은 교인들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다 주세요. 하늘에 그 다 주세요. 이렇게 손을 펴서 그 하나님이 못 줘. 안 준대. 못 줘.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다. 너 끝났어.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응? 너 예레미야 말 안 들었지. 예레미야 셈에 빠뜨렸지. 이놈들. 예레미야가 셈에 빠진 게 하나님을 빠뜨렸다. 하나님을 스룹바벨에게 돌 던지면 하나님께 돌 던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 시대마다 종이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 외치는 사람을 따라갈 것이지. 왜 은근히 속으로 미워하고 손해를 끼치고, 예?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줘. 여기 사탄이지. 예? 사탄은 사탄이 자기 모릅니다. 뱀은요 염치가 없어요. 개구리 먹고도 요 아무 미안한 점이 없어요. 예? 개구리 오면 요 또 먹고 생겼다 먹자. 그 개구리 벌써 편에서 볼 때는, 너는 얼굴도 없느냐? 왜 맨날 날만 잡아먹느냐? 내 맘이지, 네 맘이야? 뱀이야? 어? 공산당 자본주의 잡아먹고 양심 가책받아요? 없어요? 만나면 다 먹겠대, 자본주의는. 그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원수라니까요. 응?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아니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인데 왜 원수에게 야곱을 붙여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지금도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소령통치부 해. 짐승정치 받으러 가라 이게. 그 말 잘 들을 거야 되죠? 어? 잘 듣고 안 가야 되죠? 진짜 대답 안 하네.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요?
잘 들어야 되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불결이 왜 더러워 쓰레기가 돼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목적은 거역이야. 이게 거역의 폐기거든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응? 속여 하나님을 속여. 이게 뱀이요. 거짓말쟁이. 나의 제사장들은 장로들을 제사장들의 장로들은 소생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양식이 없어. 돈 주고도 양식을 못 사. 돈도 없지만은 거기 굶어 죽는 시대가 후 4년 반이요.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예레미야가 참 자기 백성이 불쌍해서 중보자로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폐역이 심히 크민이다. 선악가가 폐역이요. 밖으로는 칼에 사륙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예? 안팎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그렇게 예레미야 편이 없어요. 그런데 구스 사람 에베밀릭 한 사람 도와줬어요. 예? 그 수르바벨도 도와준 사람 없단 말이지. 없어. 어? 구스 사람만 도와준대.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은 기뻐하나이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죄를 지면 아담같이 쫓아내 죽여버리고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면 복을 주고 예? 솔로몬같이 죄를 지면 박살내고 수레바벨 다시 보내고 그 하나님은 공의요. 주께서 반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예레미야 심정이 하나님 내가 딱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내게 주는 말씀이 이 백성에 이루어지면은 다 그때 가서 다 죽게 되는데 그때 알 것 같아요.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악이지 선악과 질이 나타났어. 지금은 감춰있지만 다 드러나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가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나이다. 우리 마음에 그래요. 답답해. 이 백성은 계시록 전도 안 듣지. WCC 계속 나가지. 하나님 법을 버렸지. 세일은 이단이라 그러지. 그 우리 마음이 답답해. 예레미야만 똑같은 마음이 참 종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 집읍시다. 8장 성가입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여 우리들은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완전 평화 우리게 주어 진노의 날에 남은 자들에게 하옵소서.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하여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원수들은 우리들을 미워합니다. 미운 물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양떼를 위해 구합니다.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하여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우리들은 주의 인도 따르렵니다. 푸른 초장 생명물가에 인도하시어 한 무리 되게 하옵소서.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하여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여, 신부 자격 완전 단장 내게 줍소서. 완전한 것 주셔야 되고 안 주신다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하여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장수자 집사님 감사 현금 성경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약을 들어서 자세하게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무엇이 심판받으린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해 두셨나이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 받고 마음이 무너지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 한란에 빠지겠는데 어떻게 살려내겠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받으셨는데 증인 권세를 증인에게 주므로 5개월에 나타나서 머리돌을 내놓을 때 태산의 평지가 되고 은총의 골짜기 이루어져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에 나올 것을 예언하셨나이다. 천지는 무너질지라도 이 말씀은 무너지지 않고 본문대로 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은 죽어도 이 말씀 따라가서 3일 반 죽었다가 세세의 왕권을 누리는 남은 지혜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금 성경을 받은 성격에 복주시되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다림줄을 꼭 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림줄을 버리지 말고 목숨같이 여기고 순교해 산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3.1절 성회에 사명자들 다 불러주시고 합심해서 부르짖고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유다의 사명 다 하도록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